요즘 오늘 어디 가요? 어야 가요? 오늘 뭐 보러 가기로 했어요? 야옹이 가요. 야옹이 보러 가요. 자, 가자. 아빠 빠방이 어디 있지? 저 포로시가 아빠 빠방이면 좋을 텐데. 진짜 여기 있다며. 오늘 우리 아기 왈라비 하네스하고선 산책하는 거 보여준다 해가지고 지금 일단 왈라비거든요 이 친구가. 이게 왈라비 하네스 하는 거예요. 아직은 애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좀 낯설어합니다. 네네 아직 좋죠. 유주야 이거 봐봐. 애기는 안 하세요. 네. 유주야 김유주 이거 봐. 아빠가 왈라비 밥 준다. 맨날 아빠만 좋은 거 보러 다닌다 해가지고 저희 딸내미도 데려왔더니만 애가 얼었어요. 유주 한번 보여줄까? 유주야 한번 줘볼래? 또 이렇게 해봐. 나 유주를 안 해. 안 할래. 얘가 이빨이 좀 물진 않는데 혹시나 그렇게 할까봐. 아몬드예요? 아몬드도 있고 아, 얘 하네스 한 거 진짜 인스타에 올렸더니만 막 저한테 막 카톡 오고 DM 오고 너무 귀엽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어지간한 거 촬영해도 DM이 안 오는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디냐고 도대체. 유주야 왈라비 귀엽지? 안녕. 네. 여기 대표님께서 또 옥상에 동물들이 뛰어놀 수 있게 공간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 옥상은 손님들이 갈 수는 없지 아직은요? 네, 아직은 네. 여기 대표님이랑 동물들이랑만 지내는 공간인데 거기를 한번 보여주신다 해가지고요 오늘 한번 구경을 할 겁니다. 어떻게 날개까지 있어. 미치겠다. 한번 갈 수 있나요 그러면? 네. 문 닫을까요? 네, 그래야지. 와, 여기 뛰어놀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전에 계셨던 데는 옥상이 없었죠? 그쵸. 아. 그래서 이렇게 야외가 있는 곳이 네. 되게 부러워가지고. 아, 애들 비타민 생성하라고요? 네. 아하.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 꺼질라서 꺼지. 꺼지 좋아요. 이게 뭔 소리야? 꺼지 좋아. 꺼지. 좋아. 좋아해. 왈라비도 종류 있잖아요. 얘가 무슨 왈라비죠? 이게 보네도 왈라비. 아, 약간 좀 작은 왈라비죠? 네. 완전 작은 팔마 왈라비 있는데, 네. 걔는 이제 약간 쥐처럼 생겨가지고, 네네. 다 커도 얘보다 조금 더 작더라고요. 어, 큰 애는 또 약간 좀 강하게 생겼더라고요. 지 착한 애들은. 네. 발에 한번 차이면, 네. 피멍이 빠져. 아, 걔네가 그 저희 동물원 가면 볼 수 있는 그 왈라비들인 네네. 거죠? 캥거루는 개인 사육이 안 되나요? 캥거루는 사이트에서 아니니까 개인도 키울 수 있는데, 절대 건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게 이게 호주종들은 대부분 자국 내에서의 반출은 좀 어느 정도 막는 편이긴 한데 사이테스엔 또 협약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가지고 호주 생물들의 상당수는 해외로만 나가 있으면은 입분양이 좀 간편한 편입니다. 저희 매장에 있는 납테일개코라던가 싱글백스킹크 이런 애들 다 호주종이거든요. 사실 호주 내에서 얘네들 잡다간 깜빵가니까요. 특히 호주는 곤충들에 대한 보호도 좀 엄격하다고 해요. 아 너무 귀엽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나오지? 네, 귀엽기도 귀엽고 비타민 D 지금 생성되니까 너무 좋아. 아 이렇게 유리 창문 통해서 들어오는 거는 그래도 저희가 일부러 햇볕 최대한 많이 비치는 대로 찾아서 왔는데 그래도 한번 유리창 거치는 거랑 이렇게 직사광을 직접 하는 거랑 또 다르다고. 아 그렇죠. 그래도 일단은 자외선 양이 많은 나라에서 하는 애들이니까요. 네. 이게 동물들 촬영한다면 대부분 대표님들께서는 바로 오시죠 이러는데 여기 대표님은 날씨도 고려해야 된다고 애들이 좋은 날씨만 촬영해야 된다고 지금 온도도 보셨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든 기간을 거치고 촬영했거든요. 그게 애들에 대한 컨디션 관리 때문이니까요.
아, 나중에 이거 차고서는 익숙해지면은 저도 홍대에 한 바퀴 돌아보셔도. 그럼 또 동물 학대한다고 난리가 나게 돼. 근데 이게 참 학대가 아닌 게 사실 동물의 사회훈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요. 동물을 눈으로만 봐라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눈으로만 보면 얘네들은 오히려 사람을 볼 때마다 더 경계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억지로라도 이 친해지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오히려 사람 보면 그 밥 주는 줄 알고서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덜 받거든요. 얘들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되게 사람 손을 태워서 이렇게 키우기 때문에 네. 사람을 더 좋아해요. 그렇죠. 네, 다른 왈라비보다 사람을 더 좋아해요. 아, 원래는 전 소심한 애들로 알고 있었거든요. 귀가 소리 듣더니 귀가 아, 까마귀 소리 듣고요? 아, 진짜 대박 귀엽다. 아니, 홍대 한복판에 까마귀가 사네요. 원래 산 옆에 사는 애들 아니야. 얘가 이제 여기 이제 카페에서 제일 인기 많은 친구죠. 손님들이 얘 보면 막 되게 다 막 사진 찍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 쿼카처럼 같이 얼굴 대고서 막 셀카 찍고 하시더라고요. 보면 다들 카메라를 일단 내리세요. 아, 찍으려고. 네. 엄마를 또 막 때리고. 아, 얘 엄마를 때려요? 어떻게 때려? 이 손으로. 티라노사우루스 다니고. 잡고 발로 이렇게 막 때리고. 아, 그랬어요? 아, 사람은 너무 좋아하는데. 잠깐 폐렴한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아. 항상 청소년 기가 있는 거예요. 이 공간이 넓네요. 여기서 애들 막 뛰어놀 수 있는 거예요? 네. 로지요? 로지. 아, 이름이 로지였구나. 무슨 뜻이에요? 컴퓨터 가게 이름이랑 좀 비슷한데. 로즈라고 지으려고 했는데 이름이 네. 있어가지고 좀 귀엽게 이제 로지 소리도 막 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할 때 약간 방금 그런 소리. 아, 꼬락 이러면서 약간 가래 끓는 소리 내는 게요? 어, 제가 한번 줘봤는데 약간 높이도 줘볼까요? 아, 그래. 한 개씩 빨리 달라고. 꼬리에 힘줘가지고 타는 거. 우와, 아, 나름 그 캥거루 친척이라고 저러는 거예요? 파충류는 알거스 모니터라는 친구들이 이제 트라이포딩이라고 다리로 다 지금 꼬리로 이렇게 힘을 줘서 일어서거든요. 비슷하네. 힘이 들어가긴 하나? 오, 단단하다. 여긴 되게 거칠거칠하네요. 그러니까 미어캣 침 묻은 건가? 어, 단단한데 여긴. 여기는 진짜 세상 부드러운데 여기는 진짜 거칠어요. 우와. 아, 밥 달라는 거구나 저게. 초식 동물 키우잖아요. 얘네들 똥 싸면은 그 모아놓고서는 그 숫동굴 키워도 되거든요. 저희 직원은 육지거북이 키우는데 육지거북이 똥 모아서 숫동굴이 키우거든요. 저는 이거 똥 가지고 쟤네 줘요. 좋아해요? 쟤네 거예요. 엄청 좋아요. 아, 그래요? 원래 약간 호랑이과가 네. 초식 동물 똥 좋아하잖아요. 네네. 코끼리 똥 막 엄청 좋아해요. 저 이번 주에 코끼리 그 태국 가거든요. 아. 그 코끼리 똥으로다가 네. 저 호랑이 가가지고 막 애들 냄새 맡게 해주고 할 거거든요. 네, 그럼 엄청 좋아한대요. 그래서 쟤네들이 얘 똥 엄청 좋아해요. 오. 사료 똥도 좋아. 얘는 똥. 그리고 얘들한테 와서 막 되게 부비고 막. 아, 쟤네시요? 네. 아, 막 그 목 물고 사냥하고 이런 게 아닌가요? 아니요. 그 왈라비 냄새 되게 좋아. 완전 새끼는 진짜 조금 살짝 위험할 수 있는데 다 큰 애들한테는 와서 막 몸을 막 부비고. 오. 네, 똥 먹는 똥. 아, 똥 먹어요? 네. 와, 부르는 재미가 있네. 네. 거의 강아지. 애교도 부리나요? 와가지고 막 만져달라고? 그러진 않죠? 만져주면 좋아해요. 아, 그래요? 하긴 이렇게 만지면 애가 가만히 있는 거 보면요. 의젓하다 너. 와, 공룡 손톱 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싫을 때는 이게 좀 친한 사람이 막 이렇게 만져줄 때는 네. 좋아하는데 약간 나 낯선니까요? 아, 이거 별것도 아닌데 왜 되게 소외감 드네. 그리고 이렇게 먹을 걸 주면은 손님이 물까봐 되게 무서워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거를 손 안 물고 딱 이것만 딱 골라서 먹어요. 압력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거 네. 이러고 막 먹더라고요. 네, 근데 손 절대 안 물어요. 옛날에 토끼한테 물려서 엄지손가락에 뼈 부위를 좀 빵꾸 났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겁나웠었는데 아, 얘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얘는 지능이 좀 더 있어서 딱 골라서 이렇게 딱 먹으니까 이렇게 저도 안 물잖아요. 아, 제가 키웠던 토끼는 지능보다는 절 싫어했던 것 같아요. 네. 토끼도 원래 머리가 되게 좋은데 네, 일단 로지는 그러면 오늘 들어가고 이제 다른 친구들도 한번 보러 갈게요. 우와, 부름 와. 아, 사실 아까 전까지 얻어 걸린 건 줄 알았거든요. 아, 진짜 부름 오네요. 야생동물 납치해 가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2편으로 사양고양이들 한번 보러 갈게요.